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빨간 주식 유튜브에서, 오전, 그리고 오후, 최근에 시장에 대한 시황과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말씀드렸던 시젠, 흥하이온, 파마리서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이제 파마리서치는 급등 현상이 좀 나오면서, 이번 주 화요일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요세 가지 기업들이,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을 나오면서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별주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월요일 날 이제 우리가 바닥을 형성했다. 조금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야 된다. 힘드시겠지만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좋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을 이번에 수익으로 좀 보상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대로 힘드시겠지만 지금 매수 포지션입니다.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었습니다. 8월 5일 날 3시 2분에 나왔던 건데, 잘 따라오셨고, 앞으로 시장이나 불확실성은 커지겠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아침에 상당히 뉴스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뭐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 조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수율 개선 주도 수율 개선 우리가 수율이 개선되는 아이고 글씨가 안 보이죠? 수율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 수율 개선주들이 이제 어디서 개선되냐면 이제 세정 과정 세정 식각 그죠? 테스트 패키징이라 했다 패키징 증차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기업들이 오늘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최근에 이제 DI라든지 YC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도 여기 이 수율 개선주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미리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낙폭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을 강하게 보여줬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2차전지를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금융주 안에서는 증권주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봐요. 증권주는 따로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 중요한 건또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재평가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셀트리온이 모처럼 또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이틀 연속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증시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대표님 외국인이 매도하면 증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우리가 좀더 원리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주식은 이제 암기 과목은 아닙니다.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이 매도를 하면 증시가 하락한다. 자, 이렇게 이제 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 방어적 매수라고 하는데, 호가가 있으면 호가 위에를 체결을 시켜야지만 증시는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현재 상황은 개인들이 낙폭이 크다 보니까, 아, 이 정도는 싸다. 이 정도면 싸다. 적극적 매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 산다고 해서 오르는 게 잘못됐다.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현재는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이 정도면 싸지 않나. 이 정도면 싸다고 봐야겠지.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시장에 좀더 적극적인 매수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것은 개별적으로 낙폭 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의 일부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도 이해가 되고 진단키트 관련 상승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걸로 주가가 저만큼 급등할 일인가? 하지만 그 관련된 기업들은 낙폭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오늘 강한 반등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결국 금리 인하가 선반영되고 있다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기업들은 금리가 낮을 때 수혜를 볼 것인가? 금리가 높을 때 수혜를 볼 것인가? 자, 금리가 낮을 때 수혜를 보게 됩니다. 금리가 낮을 때. 금리가 낮아지면 새로운 투자가 늘어나게 되죠. 신규 투자가 늘어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 자,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실제 금리가 6%대 많이 하나, 아니면 실물 금리가 2% 많이 하나, 2% 많이 하죠. 그만큼 대출이 유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인색해집니다. 제약바이오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신규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가 들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해지는데, 자, 9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현재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3분기에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 38% 성장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 미국 장에서도 일라이 릴리,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 기록하고 있다. 그게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셀트리온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전년 대비는 볼 필요가 없는 것이 합병 전이기 때문에 이걸로 비교가 힘들고, 전기 대비해서 보면 좋은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특히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캐파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셀트리온 그룹의 강한 급등 양상은 결국 제약바이오에 대한 대표 주자로서에 대한 재평가를 앞으로도 보일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모처럼 다시 한번 더 전 섹터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전 종목군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현재는 신약에 대한 과도기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 말인즉슨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보이는 국내 기업들이 현재는 재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양상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갔을 때 IT뿐만이 아니라 통신 서비스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한 강세를 보였던 것을 통계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90년도 1월 이후에 금리 하락 국면이 나타났을 때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한 상승세를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게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런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판단을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부통령 후보가 확정됐는데, 왼쪽에 이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입니다. 그 오른쪽은 이제 저시 샤페로라고 해서 온건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중도, 민주당 안에 중도 보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팀 월즈는 이제 진보 중에 진보, 극진보, 급진좌파, 뭐 그렇게 미국 내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미국 안에서도 조금 놀라고 있어요. 왜 미네소타 지역은 원래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이 팀 월즈를 왜 선정했을까?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에 돌고 있는 해시태그 중에 한 개가 이제 트럼프는 이상해에 대한 해시태그인데,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 팀 월즈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브레인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미네소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지층을 확대시키겠다.
집토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파급력 있게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제 백인표를 깨는 역할을 또할수 있겠죠. 백인 아저씨에 대한 역할론을 좀더 부각시킬 수 있다고 봐요. 바이든이 백인 할아버지, 친숙한 백인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상당한 지지를 올렸던 것처럼 백인 아저씨에 대한 이미지를 좀더 부각시키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미네소타주가 인사이드 아웃에 보시면 그 라일리, 주인공 라일리가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하키팀을 막 찾는 그런 과정들이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미네소타 지역은 항상 춥습니다. 북동부에서 상당히 추운 지역에 속하고 눈이 뭐 저의 키 이상으로 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주지사 선거나 또는 연방 의원들 선거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토끼들에 대한 뭐랄까 이제 응집을 확대시키겠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몇 가지 좀 체크해 보면 이제 진보 중에 진보, 그리고 이제 백인 아저씨, 그리고 기후나 환경에 또 운동을 상당히 많이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노동자였기 때문에 친노동자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IRA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좀 보이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6.25 참전 용사는 그 티몰즈의 아버지가 6.25에 참전했던 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대한 인연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버니 샌더스. 과거 이제 진보 색깔이 또 강했던 버니 샌더스인데. 버니 샌더스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티몰즈입니다. 이 버니 샌더스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 편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대계 자금이 원래 조시 샤피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조시 샤피로를 밀었다라는 얘기는 조금은 팩트와는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유대계 자금도 이 티몰즈에 대한 부분 일부 받아들여졌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슈들이 함께 나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들도 앞으로는 좀더 확대될 수 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런 것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장에서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들을 좀 뽑아 본다면 일단은 급등이 좀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개별적으로 좀 종목군도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면서 단기적인 대응 위주로 지금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우선 이제 넷마블 좀 보겠습니다. 넷마블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그림을 조금 만들어 놨고.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좀더 부각될 수 있는 양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부진했던 부분 자체를 좀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넷마블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제약품. 국제약품이 최근에 이제 그 비만약 치료제 관련 일정 공개를 했고, 그리고 또 안약 관련된 안연량 영양제, 눈 영양제 관련돼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재평가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 국제약품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리엔탈 전고. 우리가 최근 또그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종 중에 한 군데가 또 조선업종이거든요. HD 현대나 또는 이제 HD 현대중공업 이런 거 조금 무거운 종목이에요. 조금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진중공업은 지금 요 자리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사기는 좀 단기적으로는 대응하기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대신에 이제 조선업종 안에서도 시세가 강하게 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오리엔탈 전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은 좀더 조선업종에 대한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테마성으로는 이런 종목이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지만 그 힘든 시장을 함께 이겨내면서 지금
화수 오늘까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시면서 좋은 수익, 즐거운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